두 분을 검색하면 이제 연관 검색어로 철파엠이 같이 뜨죠. 철파엠 패밀리입니다. 와. 성우 정형석, 박지훈 커플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748 라이온킹 한국어 버전에서 날라 목소리 지훈 씨 맞죠? 맞죠? 맞습니다. 이제 당신의 세상은 끝났어. 심바가 진정한 왕이니까. 와우. 자, 우리 형석 씨는 또 한 달 새 변화가 있었다면 혹시 뭐가 있었을까요? 아침잠이 뭐 줄었다든지. 아, 그런 nope.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면 혹시 광고 섭외가 들어왔다든지. 그런 일도 없어요. 나름 한 가지 굿뉴스가 있다고 들었어요. 네. 고정 게스트 확정인가요? 확정입니다. 진짜 두 분 고정 안 되나요?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음악이 나올 때 안에 고정이 하게 됐으니까 네.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면. 비가 와도 좋아, 눈이 와도 좋아, 바람 불어도 좋아,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. I love you, 사랑한다는 이 말밖에는 해줄 말이. 너무 또 시간 빨리빨리 저기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었어요. 아, 김경환 씨 거? 네, 저는 철학기랑 동갑인데 저는 연애 때도 정말 전쟁처럼 싸워서 그때 기분이 느껴지기는 해요. 오히려 월요일마다 이렇게 또 계속 설렐 생각하니까 저는 좋습니다. 아, 그러니까요. 네, 네. 네. 박지훈 씨 다음 주 캐릭터 어떻게 할지. 휴. 우리 사이좋게 다녀요. 네. 네. 예, 그래요. 갑자기. 갑자기. 에러, 에러, 에러.